광주의 새벽을 깨우는 6.17 대성회가 성황리에 열려 전국적 미스바 성회로 확산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CBS 김형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새벽을 깨우는 6.17 대성회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 5.18 민주광장에서 5천여 명의 성도가 광장을 가득 메운 채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광주 CBS 주최로 열렸습니다. 광주 대성회는 말씀과 찬양, 통성기도, 축도순으로 진행해 새벽기도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는 말씀을 통해 광주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복음의 빛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어나라 깰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이 빛을 보고 세계 만인이 광주를 찾아오게 될지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성도들이 죄의 덕과 물질 권력의 우상에서 떠나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참 일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 빛을 발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빛골 광주를 품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참여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광주의 새벽을 깨우는 6.17 대성회가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과 온 백성이 함께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한 것처럼 전국적 미스바 성회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CBS 뉴스 김영로입니다.